스타벅스 왔어요. 뉴네임. 남편이 선물로 받아온 홈뮤지? 엄청 유명한 거래요. 진짜 맛있겠다. 너 이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선물 받은 건 이거인 것 같아요. 파운드 케이크 쿠키 구운 과자.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있을, 이렇게 두 개를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냄비에 두 개 넣고 끓였어요.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요. 그냥 손에 나는 것 같은데? 진짜 튀김 우동 맛도 나고 오므리 김치찌개 맛도 나요. 맛있는데? 설탕이 뭐예요? 설탕이. 이번에 컬리에서 이웃집 통통에 소금빵 구입해봤어요. 이건 그냥 플레인이고, 이건 명란이고, 그리고 포기 베이글. 샤인 머스켓. 와, 알이 엄청 크다. 맛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기에 왔는데 웨이팅이 어마무시하답니다. 거랑 요거 포장했답니다. 빛 때문에 잘 안 보여. 10분도 안 돼서 사라진 산도. 줄기탱 구슬 아이스크림 특템.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탕 간식을 구입해봤어요. 이건 서비스로 이렇게 주셨고, 식혜래요. 단호박 식혜. 이것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6원. 너무 귀엽죠? 사기꾼 줄 아나 봐, 이 설탕. 송편! 낱개로 포장되어 있네요. 이거 한 번에 다 뜯고 냉동 보관으로 해놓으려고요.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강아지 수제 간식을 정말 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설탕이는 닭가슴살 먹으면 눈물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닭가슴살 들어있는 성분 간식은 다 안 주고 이렇게 그릇에 담았어요.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어떡해. 안에는 고구마로 되어 있어요. 우왕, 런던 베이글. 이런 것도 간지나네요. 고파서 지금 당장 찹빵하기. 페퍼로니 베이글 안에 있어요. 페퍼로니가 어딨지? 오, 개맛있는데? 그지? 대창전골.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여기는 런던 베이글. 첫맛. 상이. 상이. 상은 이제 밤 나와오. 어머, 깜짝! 추석 연휴의 아침. 이거 잠실점에만 있는 트러플 베이글이래요. 이거는 손으로 못 자를 텐데. 트러플 베이글. 이거. 안에 감자 들어있는. 이거 페페로니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으깬 감자. 여기 안에 이렇게 감자가 들어있거든요. 감자가 너무 차가워. 그럼 이런 거 다시 돌릴까? 오늘은 외할머니 댁에 가야 하는 설탕이. 연휴의 시작은 썸에 호이. 우와. 우와. 이렇게 새우는 다 까먹고 먹어야.
어, 카스는 근데 탄산이 너무 세. 맛있어. 정말 맛있는데? 여기 마치 소래포구. 라면 제일 맛있는? 우와. 대하라면. 그치? 대하라면 어렵지 않아요. 대하 넣으면 대하라면이. 구이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 머리띵. 내가 직접 튀겨 먹으라고 해. 알? 버터랑 그런 거 갖다 줘. 맛있네. 따서 2차는 타빙. 존맛 타빙. 타빙. 엄마 품에서 잠자는 이틀도 거연대 테디베르 하우스 왔답니다. 바로 요거를 픽업하러 왔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픽업하고 갑니다. 이렇게 보자기로 포장되어 있어서 집 가서 뜯어볼게요. 지하 2층에 이거 버거 먹으러 왔어요. 좀 귀엽다. 짜기. 매종 오버트 서울. 저기 보이는 클로워즈. 우와 진짜 완전 대형 크루아상. 깜끔. 대왕 대왕 크루아상 진짜 완전 대왕. 얘네 애기 이게 맛있네. 거의 다 맛있네. 이게 파리에서만 파는 거잖아. 대왕 크루아상이. 많이 먹어. 그 감자튀김 소스가 맘내 났어. 맘에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양손 가득히 갑니다. 여기를 오기 위해 성수동으로 순간이동. 옆에 빠져. 산토리니 생맥. 욕심 많은 자의 최후. 야채. 여러분 개맛입니다. 거기에 밀주. 근데 난 원래 고추장이 염통이 제일 좋아. 얘는 부채살. 감자 사라다. 따로 안 시켜도 그냥 나오나 봐. 내가 생각한 감자 샐러드가 아니야. 약수다라고 이거 리치 사온다. 오레지. 맛있겠노. 너무 맛있지만 너무 추워요. 꾸이 꿀이 올려져 있어서 하나도 안 먹는데요. 혼자 다 먹은 딱꾸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꿀이 아니야. 꿀 아니야. 얘 이름 그냥 먹는 거예요. 고구마 소주 시켜봤어요. 먹어보자. 고구미 소주. 그래, 고구마 소주만 할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완전 소주다. 그치? 와우. 진짜 소주다. 냄새는 좋다. 새로운 고구마 소주. 이게 뭐지? 난 안 먹음. 너무 짜릿해. 안심. 맥주 추가. 라면은 언제 먹어? 이따가? 마무리해. 뭔데? 딸기? 어서 먹어야 될 라면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앙팀에 조심해야 돼, 진짜. 이게 순간 굿, 굿. 약간 공기밥 하나 숨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이런 거. 저희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마지막 만찬. 테디베르 하우스 쿠킹 뜯어볼게요. 어, 쿠키 냄새 나. 쿠키가 흘러요, 흘러요, 흘러요. 쿠키가 흐른다고? 가루가. 너무 귀엽죠, 패키지. 아빠, 어떡해. 뜯어, 열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싸주신 음식들. 연휴의 마지막 얘들아, 날. 움직여. 산낙지. 거의 죽어가는 낙지들. 깍새우의 새우 머리띠. 그 서비스는 뭐야? 냥. 머리띠인데 맛있다. 정말. 이렇게 서비스로 알새우칩을 주셨거든요. 머리튀김. 어, 머리튀김 개맛있네. 김치설라면 하나씩 딱 해먹는 것 같겠네. 어디에? 나는 인지연보도에 있는데 덱수도 있대. 번데기 번데기. 이렇게 라면 먹고 잡니다. 사실 안 좋아요. 연휴의 마지막은 둥춘스. 남편은 숙취 때문에 저 혼자 먹어요. 메모리 중. 후식 먹어요. 갑자기 밤 10시에 먹는 또봉이.